것처럼 주말에 휴일인데 어? 어제 한 일이 너무 밀려서 집에서 일 좀 해야겠다. 아빠 뭐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에서 밀린 일 하고 있어.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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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나랑 같이 좀 싸워마자. 아 얘들아 미안한데 아빠가 오늘 기운 없는 거 안 보여? 어 컴퓨터 끄지 마. 어 컴퓨터 끄면 안 돼. 어? 어 이게 뭐야 이 동그란 버튼 이거 탐스럽게 생겼는데? 어? 나가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 얘들아 나가서 엄마랑 놀아달라고 해. 아 아빠가 힘이 없네. 나랑 같이 다시 해야겠다. 가자. 아빠 잘 있어. 빨리 나가. 빵빵빵빵빵빵. 엄마. 우림 여기서 요원 놀이는 그만하고 저기 방에 들어가서 마피아 놀이나 하자. 토끼기 데려가자. 에? 응? 토끼기? 왜 마피아 놀이까지 얘랑 해야 되는데? 얘 말도 못하고 봐. 어? 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인형이라서. 어 그렇지만 토끼기는 내 친구인걸. 친구? 말이 안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 바보야? 어? 토끼기 어떻게 친구야? 얘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몸에 힘도 없고 몸에 손밖에 없는데 어? 어떻게 이게 친구야? 어떻게 정말 내가 어. 뭐? 토끼기랑 나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 그래도 인형은 인형이야. 토끼기는 평범한 인형이 아니라고. 너랑 이제 끝이야. 다시는 안 봐. 살겨라고 살겨. 무슨 일이야? 파워레인저 고파이파 아파 파워레인저 미래를 그거야 오케이 온라인 어쩌고 파워레인저 좋아. 덤덤아 이게 그렇게 재미난 애니메이션이야? 아 너무 재밌어 이거 진짜 최고야. 근데 이거 누나도 좋아하는 건데 왜 안 내려오지? 아 유로도 좋아하는 거라고? 어 엄청 좋아해. 막 옆에서 막 아주 난리가 나던데? 근데 왜 만화를 보러 안 내려오지 유루가? 웬일이지? 그러게. 엄마! 어 누나 방에 잠깐 갔다 올게. 응 알았어. 놀고 있어. 어. 파워레인저 너무 재밌어. 아니 밑에서 파워레인저 유루가 좋아하는 거 하는데 왜 안 내려와? 어? 흥? 유루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화났어 우리 유루? 어? 됐어! 나 엄청 화났다고! 덤덤이랑은 다시는 안 될 거야! 어? 덤덤이랑 안 논다고? 아 그치만 아 덤덤이는 우리 이쁜 요루 동생인걸? 덤덤이는 아직 어리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루루가 누나니까 덤덤이를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응? 맨날 누나 싫어! 맨날 나만 이해하고 양보하고 싫어! 진짜 싫다고! 계속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차라리 덤덤이 딴 데 보내버려! 아 이렇게 즐거운 주말 휴일에도 내가 일을 해야 한다니. 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아우 피곤해. 아유 커피 한잔 먹어야겠다. 아유 여보 여보 나 커피 한 잔만. 아 여보 커피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파요. 잠깐만. 커피? 아 괜찮아. 아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잠깐만 앉아봐.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여보. 다름 아니고 아까 낮에 요루랑 덤덤이가 좀 싸웠나 봐. 싸웠다고? 근데 요루가 덤덤이가 너무 싫다고 덤덤이를 딴 데 보내재. 아 그래 덤덤이가 지금 자기 방에서 못 자고 요루 자고 있는 거야? 그래 쫓겨나가지고. 아 요루가 절대 덤덤이는 2층은 출입 금지래? 절대 금지래.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 덤덤이 딴 데로 보내라고 난리야.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그래. 그치 어때? 그렇게 해보자.
일어나! 일어나! 요리야! 일어나봐! 왜? 주말이잖아. 아, 덤덤이한테 인사해야지.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인사? 무슨 인사, 아침부터? 아이, 빨리 따라와, 요리야. 빨리빨리! 빨리. 6시밖에 안 됐는데. 아, 인사하러 가자, 덤덤이한테. 뭐야? 엄마. 응? 아빠랑 쟤 어디가? 아이, 뭐해, 요리야? 얼른 인사해야지, 덤덤이한테. 아, 요리야, 빨리 덤덤이한테 인사해, 어? 잘 가? 그래, 그래. 덤덤아, 빨리 짐 챙겨라. 어, 빨리 아빠랑 가야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덤덤이 잘 가. 어, 여보, 갈게. 잘 다녀올게. 여보는 잘 갔다 와. 안녕. 아, 요리야, 다녀올게. 뭐야, 엄마. 어제 나 쟤랑 싸우는 거 알면서 아빠랑 이야기도 안 하려 했단 말이야. 이런 이른 아침부터 내가 왜 쟤를 인사해주러 일찍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아빠랑 덤덤이는 대체 어디로 가는데? 요루가 덤덤이 싫다고 해서 엄마는 요루를 너무 사랑하니까 덤덤이를 딴 데로 보내려고. 응. 그리고 아빠는 덤덤이 딴 데 데려다주고 올 거야. 어? 덤덤이가 딴 데로 간다고? 아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덤덤이 안 봐도 돼. 알았지, 요루야? 그러니까 아빠랑 엄마랑 요루랑 셋이서 사는 거야. 알았지? 갑자기? 왜 갑자기 덤덤이를 딴 데로 보내? 아유, 왜 그래. 요루도 덤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었잖아. 그리고 혼자 지내면 좋지. 동생한테 양보 안 해도 되고 장난감 혼자 가지고 놀고 간식도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그렇지. 파워레인저 할 시간이잖아. 파워레인저 홍. 시작한다 시작한다. 야야 덤덤아 덤덤아 파워레. 자 이렇게 하고 됐다 소금 나리 준비 끝. 와, 그러면 내가 토깽이 역할을 하고 40세에 취직을 아직 못한 중년 남성의 역할은 덤덤이가 하면 되겠다. 덤덤! 진짜 너 왜 이래? 바본가? 뭐야? 몇 시야? 9시? 야 덤덤아 너! 나! 맞다. 덤덤이 없지? 학교 늦었다. 덤덤이 없으니까 깨워줄 사람이 없네. 1박 2는 2고 2박 2는 4니까 덧셈. 덧셈 숙제 너무 어려워. 할아버지! 여로구나! 할아버지가 웬일이에요?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이마 좀 한번 해탈볼까? 알겠어.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아주 좋은 거 주려고 해요. 뭔데? 좋은 거? 바로 이게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쿠키란다. 와, 쿠키 맛있겠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 두 개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 하나는 덤덩이 주고 하나는 너 먹도록 해라. 그럼 가볼게요. 네, 잘 먹을게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아싸 쿠키라. 다녀왔습니다 덤덩아 덤덩아. 오늘 내가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할아버지가 글쎄 너랑 같이 나는 거. 그럼 혼자 먹으면 맛없는데. 요루야 밥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그래. 저
엄마. 왜 그래? 덤덤이 다시 데려오면 안 돼? 덤덤이 다시 데려오자고? 아, 유리가 덤덤이 싫다며. 덤덤이는 이제 다른 집으로 보냈어. 그치만, 싫어. 덤덤이가 내 동생인걸. 앞으로 사이좋게 지낼 테니까. 내가 내 간식도 나눠주고 장난감도 양보할 테니까. 진짜 사이좋게 지낼 테니까 다시 덤덤이 데려와 주면 안 돼? 하지만 요르가 동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엄마가 왜 덤덤이를 다시 데려와? 아니야, 앞으로 진짜 소중하게 생각할게.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니까. 덤덤이는 내 동생이야. 아, 덤덤아, 할아버지네 집 재밌었지? 아, 너무 재밌어. 할아버지랑 노는 건 언제나 짜릿하고 흥미로워. 너무 좋아. 그래. 생각을 좀 바꿔쓸러나? 아, 덤덤아, 내려. 아유, 아빠 왔다. 안녕하십니다. 아빠, 덤덤아. 아, 덤덩이는 왔으니까 손 씻고, 손 씻으러 올라가. 손 씻고 올게. 갔다 왔어요, 여보? 다녀왔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엄마, 아빠? 그니까 말이야. 요루루가 동생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게 엄마랑 아빠가 요루루를 살짝 속인 거야. 그래도 이제는 요루루가 덤덩이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동생하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지? 당연하지. 사이좋게 지낼게, 아빠. 여보. 아? 효과가 있었나봐. 아유,